자, 그러면 본격적인 예문을 시작을 해볼게요. 1번. 나그 여자한테 전화할 거야. 전화를 할 건데 그 전화를 하겠다고 마음을 이미 먹은 거예요. 나 전화할 거야. I'm으로 해볼게요. I'm going to, 그렇죠. Call her. I'm going to call her. 많이 본 익숙한 구조죠. I'm going to do something.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셨죠, 여러분? 이미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. 몇초 전에라도. I'm going to call her. 나 그녀한테 전화할 거야. I'm going to call her. 어렵지 않죠? Be going to. 자, 이 문장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기 전에 call 발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call 아니고 call 이렇게 어 발음을 내주셔야 돼요. call. 오케이. 자, 그럼 우리 이두 문장 큰 소리로 두번 따라 읽어볼게요. I'm going to call her. 한번 더요. I'm going to call her. 2번. 나 이제 갈게. 나 이제 가려고. 나 이제 여기 자리를 뜰 거야.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이번에는 I'm going to 말고 줄여서 I'm gonna라고 해보겠습니다. I'm gonna. 그 다음에 그냥 go라고 물론 하셔도 되지만요. 오늘 또 중요한 표현 하나 배워볼게요. Take off라는 표현. 자리를 뜰때 원어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take off입니다. take off라고 하면요. 비행기가 이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. 비행기가 이렇게 슉 날아오르는 것처럼 내가 여기에 있다가 자리를 뜨는 거죠. 그래서 나 이제 갈게. I'm gonna take off. 미드나 영화 볼때이 I'm gonna take off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정말 많이 나오고요. 원어민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겠죠. I'm gonna take off. 나 이제 그만 갈게. 그런데 이 가겠다는 결정을 말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한 겁니다. 오케이. Be going to의 의미, 이미 내린 결정. 자, 그러면 이 문장도 읽어보기 전에 발음 지금 두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, I'm going to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I'm gonna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죠. I'm gonna. 이거 발음 gonna입니다. 고나가 아니에요. gonna. I'm gonna. I'm gonna. 그리고 마지막에 off. 이 전치사도 off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o가 아니라 어 발음이에요. 전치사 on과 off 둘다어 발음입니다. off. So, I'm gonna take off. I'm gonna take off. 이 발음 두개 주의를 하셔서 큰 소리로 두번 저랑 같이 따라 말해 볼게요. I'm gonna take off. 한번 더요. I'm gonna take off.